육능과 권능 제실. 육능과 권능 입구에는 기와지붕의 단층을 하지 않은 건물인 제실이 있다. 제실은 왕능 제례를 위해 임금이나 재관들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제례를 준비하는 곳이다. 제실에는 향을 보관하는 안향청, 제사 음식을 만드는 전사청, 제사용 집기를 보관하는 제기고 등이 있다. 육능의 전신인 현룡원에는 제실이 별도로 있었으나 복원되지 않아 현재는 육능과 권능 두 개의 왕능이 하나의 제실을 사용하고 있다. 제실에 있는 계비자나무는 국내에서 키가 가장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제실에서 거주하며 왕릉을 돌보는 관리를 능참봉이라고 한다. 능참봉은 보통 종구품의 하급관리이지만 왕릉을 돌보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 요직이다.